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인구수 5위 소울마스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캐릭터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마는 시그너스 캐릭터라서 스킬 마스터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뉴비분들이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그너스 위점을 잘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프 방향키 위쪽키 점프 이렇게 알려진대로 점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위점이 잘 안됩니다. 점프를 하고 방향키 위쪽 키를 꾹 하고 누른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 시그너스 위점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폴링문과 라이징 선이라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사냥 초반에는 폴링문 스킬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디바이드 앤 피어스 스킬을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4차 스킬의 공격 범위가 조금 많이 아쉽기 때문에 3차인 문 섀도우와 문 크로스로 부족한 소마의 사냥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소울 마스터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이 솔루나 슬래시입니다. 공 중에 쓰면 텔레포트 이동을 하게 되는 스킬인데 스킬의 후디를 삭제시켜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마의 스킬입니다. 트루사이트를 그냥 쓰면 이렇게 후딜이 있어서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럴 때 솔루나 슬래시를 써주시면 딜레이가 사라져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인드와 스틱스의 후딜도 이렇게 솔루나 슬래시로 삭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텔포 판정이라서 수우의 전기줄 같은 패턴 회피에도 정말 좋습니다. 3차 트루사이트는 30초간 100%의 확률로 범위 내에 있는 적의 방어력 10%를 감소시키고 적이 받는 최종 데미지 5%를 증가시켜줍니다. 하이퍼 패시브 스킬인 트루사이트 인헨스를 찍으면 속성 내성 10%를 추가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소마는 서포터로서 파티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5차 이전에는 정말 아쉬운 사냥력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추가된 5차 스킬들이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분 쿨의 5차 소울 이클립스는 30초 동안 최대 15명의 적을 990%의 데미지로 7번 지속 공격하는 일식을 구현합니다. 스킬을 한 번 더 사용하면 솔루나 디바이드가 발동됩니다. 일식이 소멸하며 일정 시간마다 최대 15명의 적을 275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폭발이 5번 발동됩니다. 스킬을 쓰고 처음으로 시전하는 동작 중에 약 3초간 무적이고 솔루나 디바이드 발동 시에 약 5초간 무적 상태가 다시 되기 때문에 보스 생존을 하는데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소울 마스터는 보스 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강제 점프를 하게 돼서 보스 생존 능력이 정말 부족한 직업이었지만 공중 해픽인 솔루나 슬래시와 무적기인 소울 이클립스가 추가돼서 예전보다는 보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소울 이클립스는 3분 쿨의 30초 지속이라는 나쁘지 않은 스킬 가동률로 사냥에서 더 빛을 발하는 스킬입니다. 3분 쿨의 5차 엘리시오는 30초 동안 크로스 더 스틱스에 재사용되기 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차지하지 않아도 최대 차지로 발동됩니다. 크로스 더 스틱스로 공격 시 공간을 베어 10초 동안 균열을 남기는데 균열이 생성된 지역을 크로스 더 스틱스로 계속 공격하면 균열이 점차 커지며 마지막에 폭발하여 최대 15명의 적을 5720%의 데미지로 12번 공격합니다. 마르고 척박했던 소마의 사냥에 숨통을 틔워준 스킬입니다. 좋은 스킬 퍼뎀과 공격 범위 그리고 멋짐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소울 마스터의 트레이드 마크 스킬입니다. 5차 셀레스티얼 댄스는 70초 동안 자신의 공격 스킬 사용 시 반대 자세의 공격 스킬을 사용하는 잔상을 생성합니다. 잔상은 최종 데미지의 60%로 공격합니다. 공격 스킬 사용 시 5초마다 최대 10명의 적을 해와 달의 힘이 추가로 공격합니다. 라이징 선은 2400%로 3번 공격하고 폴링 문은 1200%로 6번 공격합니다. 150초 쿨에 70초 지속 하는 준수한 가동률 때문에 보스와 사냥에서 모두 큰 도움을 주는 스킬입니다. 소울 마스터는 소울 이클립스, 엘리시온, 셀레스티얼 댄스로 이어지는 5차 스킬의 트로이카로 5차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소마의 사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전같이 넓은 맵에서는 아직도 3차 스킬들인 문 세도우나 문 크로스를 같이 써줘야 하기 때문에 230레벨 구간부터는 사냥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10초 바인드인 소울 페네트레이 션이 있어서 보스를 하기에 나쁜 캐릭터가 아니지만 보스 딜을 할 때 강제 점프를 하기 때문에 보스 운용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스킬의 퍼뎀이 높고 타수가 많지 않은 캐릭터라서 보좌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캐릭터가 바로 소울 마스터입니다. 어빌리티는 첫째 줄 보공 20%가 베스트인데 크악이 부족한 편이라서 둘째 줄은 크악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강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총 코어 수가 10개라서 유효 코어를 뽑기가 쉬운 캐릭터입니다. 보스 주력
사냥기인 댄스 오브 문 스피딩 선셋과 사냥기인 크레센트 디바이드 솔라피어스 그리고 극딜기인 크로스 더 스틱스 이렇게 총 3개 코어를 필수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세더우와 문 크로스 솔루나 슬래시는 선택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셀레스티얼 댄스 소울 이클립스 엘리시온을 순서로 풀고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자본에게 참 좋은데 그걸로 끝인 소울 마스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킬의 퍼뎀이 좋아서 몬스터 원킬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냥이 좋아 보이지만 조력 사냥 스킬들의 범위가 생각보다 별로라서 갈수록 사냥이 힘들어지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또한 보스도 강제 점프라는 정말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스 운용 방법도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소울 마스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